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어제 본문의 핵심 구절을 말하라 하면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잠언서에서 거듭 반복되고 강조되고 우리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고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고 시작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벌써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유혹이 참 많을 것입니다. 민매전 가운데서 이런 유혹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면서 또 오늘 함께하는 잠언의 말씀이 그러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잠언에 보게 되면은 방금 읽은 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악을 피할 수 있고 또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자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나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들어라. 부모의 훈계,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훈계나 법 혹은 명령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부모가 원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가 삶 가운데 배우고 터득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니까 들어라는 맞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말은 지혜로운 자의 말이 될 수 없겠죠.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모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훈계와 명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4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인생의 경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들이 보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것 이와 같이 잠언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배운 것들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듯 지혜로운 부모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훈계와 명령을 경청하는 자식은 형통할 것임을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화관, 아니면 새로운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금사슬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즉 부모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녀들이 가르치게 되고 자녀들이 그것을 잘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그 자녀의 삶은, 그러한 사람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일까?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냥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삶인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무시하든지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부모된 자들로서의 책임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즉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살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면,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삶이 형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메리칸 주림을 위해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놨는데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볼티모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시안들이 그런 짓 하진 않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오래된 묵어져 있는 힘든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시안들에게는 다 아메리칸 주림이 있습니다. 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정말 명문대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잡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나중에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가서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물론 개인의 구원은 누구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무엇으로 교육을 시켰을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하는 것은 심각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을까. 오늘 보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 명령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10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 두 번 나오고 하라는 명령이 한 번 나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라고 훈계합니다. 악한 자들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고 악한 자들의 유혹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15절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한 자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밟지 말라는 한국어 말은 한국에는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들의 길에서 내 발을 멀리하라, 떠나라입니다. 두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한 가지 하라는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도질과 폭력과 도덕질을 일삼는 자들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말을, 이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진정으로 뱀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겠죠. 말씀 가운데 발견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 악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움직임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핍박도 오지만은 사실은 고난과 핍박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더 확실하게 우리를 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유혹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멀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참 시작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달콤한 말이에요. 함께 가자. 함께하고 있다는 동료의식을 심어주면서 특별히 너는 우리에게 선택받았다. 우리와 함께 가자. 이러한 잘못된 동료의식은 함께 죄를 짓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이고, 만약 내 자녀가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빠지는 가장 시작이 무엇인지 아시죠? 퓨어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료의식이에요.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누가 와서 그래 같이 가자, 그 친구가 좋은 친구면 좋겠는데 안 그런 친구들이면 우리는 종종 그 자녀들이 정말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변하는 거예요. 10중 8구 그 이유는 잘못된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함께하자, 함께 가자. 저도 그러한 제 친구의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보장하는 게 있죠.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게임에 속아 넘어간 자들에게 무엇을 보장할까?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물질을 보장합니다. 성공을 보장합니다. 우리의 함께하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채워주겠다, 너의 집을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상이 아무리 무고한 사람이고 무죄한 사람이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 배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계획적으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그 대가로 얻은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호화호식하면서 자신의 배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역시 여러분 한순간 눈을 한눈을 팔게 되면 이런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를 잘 믿겠다는 우리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유혹해 올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예 핍박이 오면은 견딜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혹은 더 힘들다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런 악인들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부당한 이익에 욕심을 내는 자들은 그 얻은 재물로 인해서 당장은 무엇을 얻은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이런 악한 자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 힘과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막 걷기를 시작한 한 살 남자의 아이가 잘 걷기까지는 무수하게 넘어질 것입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그 아이는 잘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혹은 꼭 올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잘 이겨야 되겠죠. 그래야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도 있습니다.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성숙해가고 있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대처 능력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자만이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유혹은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유혹을 받을까 했을 때에는 많은 경우에는 돈입니다. 돈 때문에. 돈은 필요한 것이고 돈 자체가 아픈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우리의 삶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에는 그 물질로 인하여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멸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물칠 수 있는 방법은 반복되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반복되고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죄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도 이 경건의 연습에 우리가 전진하면서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